지성과 화합의 수단 릴레이, 한세시럽의 릴레이 대학 동문전, 고려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16강전 2경기 2국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네, 바둑은 누가 이길지 아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고요. 네, 지금 결국 여기가 흑이 왔는데 이걸 치중을 했거든요. 치중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또 흑이 이었어요. 아, 이쪽을 이으면 수가 안 나는데. 네네네. 야, 이걸 또 이렇게 와가지고 패가 났어요. 예. 아, 이게 뭡니까? 아, 이 바둑은 뭐 그냥 끝까지 보시죠. 네네. 예.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에 너무 실수가 많아서 이거 뭐 어떻게. 바둑은 분명히 미세한데 미세한 것 치고는 너무 실수가 많아서 지금 뭐 마지막에 실수하는 팀이 질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는. 예. 선수들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고려대학교는 지면은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이 위축돼 있고, 네. 반대로 지금 충북대학교 선수들은 우리가 고대를 이기나 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그렇죠. 그 흥분 상태가 네.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사실 하중앙 쪽에 흑이 저렇게 큰 집을 내고 살아서는 백이 이기기 어려운 바둑이었거든요. 아, 그럼요. 뭐 거의 이길 수가 없는 바둑이었죠. 이건.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요. 그거 임의 실수입니다. 그럼 여기 끼우는 수가 있어요. 아, 딱 끊어버리죠. 아, 그 실수 이거 누가 발견하면 난리 났습니다. 이거 끼울 때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요. 아, 저쪽 이거 난리 수가 없네요. 네. 야, 이거 누가 한 명만 발견하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걸 쳤거든요. 지금 이것도 지금 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엄청나게 갈등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갈등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지금 패하단 말고 지금 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이고 지금 우리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예. 지금 그 갈등은 형세를 알아야지 그렇죠. 결정을 예. 내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턴을 넘길 데가 없어요. 그 패감을 턴을 넘긴다는 건 패감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패감이 네. 지금 아쉬워서 아 이겼습니다. 예 지금 모르겠으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한숨이 나오는데 가장 패감으로 좋은 게 여기예요. 네. 집으로도 득이고 받기도 까다롭습니다. 지금 피하고 있는 쪽에 한 어느 정도 크기인가요? 아, 저 엄청나게 크죠. 나중에 갈수록 약간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예, 예. 더 크다고 봐야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흑이 이거 발견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내지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참 바둑 알 수 없습니다. 중앙 쪽에 예. 굉장히 큰 패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패를 백이 이기면 백이 무조건 이겼네요. 네. 그냥 백은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백이 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 네. 왜냐면 패감이 백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그 그냥 패감이 많습니다. 네. 패감이 많고 지금 흑이 이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발견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둑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아, 그것도 손해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냉정하게 여길 먼저 둬야 되는데 아, 이것도 수준이 틀렸어요. 한 번 손해봤습니다. 아. 분위기는 고려대학교가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팬을 못 이기는 상황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역을 돌 때 이렇게 위로 이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안 보이죠 사실. 잘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 많으면 보이는데 이제 잘 안 보이죠. 네. 패를 아무튼 흑이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든 뭐가 바둑이 되는데요. 네, 사실 저 패가 끝나면 거의 다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예. 순서가 바뀌었네. 아 그렇죠 지금. 이 바둑에서는 네, 정말 페널티 당하는 게 치명적입니다. 네. 분위기를 한 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네. 야 이 바둑 나중에 시간이 잘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왜냐면 패가 저게 네네. 굉장히 승부패여가지고요.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약간 지금 몰두해 있는 상황이라면 잘하면 저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102, 3분 59초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는 네.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이 패를 이기거나 이걸 발견하면 이겨요. 네네. 네, 이거 발견하면 무조건 이겼어요. 이거는 너무 커서요. 아. 사실 패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단 팩감은 아니죠? 네. 그거 작았는데요? 야, 그 와중에 너무 작은 걸 놓습니다. 야, 이건 그 와중에 너무 작은 걸 놓는데. 이건 왜냐면 이렇게 돼도 나중에 찍으면 이게 네. 이건 너무 작은 걸 놓네요, 그 와중에. 뭐 한 집짜리를 놓네요, 어떻게? 그건 이어야죠. 야, 이거 한 집짜리, 이거 여덟 집짜리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일단 여기 끊는 게 좋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해 먹어야 돼요, 네, 오히려. 이거 끊어야 돼요. 아, 고수야 예, 발견할 예. 수 있을까요? 고수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었는데. 자, 지금 백이 냉정하게 이걸 지금 빠지는 수를 두지. 그러니까 백은 이거만 두면 이기는데 이걸 못 본다고 보고 지금 네.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네, 이걸 네. 발견하면 백이 이겼습니다. 야, 어떻게? 아, 이건 진짜 작은 끝내기를 뒀네요. 좀 충격적인데요, 사실. 원래는 지금 충북대가 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이건 진짜 한 집짜리 둔 거거든요.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 그럴 겨를이 없었을 없는 텐데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안 보일 것 같아. 아, 빠졌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불행 중에 다행이고요, 진짜. 충북대가 발견 못한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그렇다면 흑으로서도 하정왕 쪽을 두는 게 아, 지금도 끊는 큰가요? 게 있어요. 아, 아직도요. 지금도 국 끓여 먹어야 됩니다 여기. 그러네요. 이거 한다고 이렇게 국 끓여야 돼요. 이걸 또 모르면 또 모를 확률이 높은데 사실은. 여기 잡고요. 지금 여기 뚫는 게 제일 커요. 여기나 여기. 아 비극입니다 정말 비극이에요. 예. 자 일단 고기는 큰 것까지는 아닌데. 네. 발견을 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거 끼우면은 피니시 블로예요 완전히. 아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아, 이제는 백이 보이거든요 이제 와서는 네, 네. 안 보이죠? 야 그 와중에 제일 작은 거 뒀습니다. 와 진짜 후수한 집자리. 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죠? 아, 야, 비극이에요. 정말. 그 와중에도 안 받아요? 받아야죠, 무조건. 거기는 받아야죠. 네. 네, 그건 받아야죠. 네, 과연 어느 쪽이 야 누가 이겼습니까? 아, 원래는 네, 원래 충북대가 졌는데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네. 저기 고려대가 완전. 또 고려대가 또 마지막에 또 계속해서 실수를 해주는 그렇죠. 바람에 이거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지금 개가를 감도 너무 좀 작은 걸 예. 썼었고요.
뭐 그리고도 지금 고려대학이 이기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렇죠. 네. 야. 와, 이거 누가 이겼을까요? 정말? 예, 거기밖에 없어요. 어, 그게 마지막 끝내기인데 탈락 딱 흑한테 오네. 거기는 맛보기예요. 옆쪽하고. 지금 순서를 어긴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니죠. 그건 똑같아요. 하나만 아예. 네. 저 치면 똑같아. 치고. 아, 여기는 어차피 이번 이거 찍으면 무조건 놔야 되네. 예. 네. 관계 없네. 네. 무조건 네. 다 끝나가는데. 아, 이게 지금 선수 한 집 자리 이걸 놓쳤습니다. 100에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 후수 한 집 자리고. 자, 여기가 선수 한 집이에요. 요게. 네, 그쪽을 지금 두려고 하고 있었죠? 아닌가요? 어?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네요. 예. 어, 다행히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거 또 갑자기 이걸 먹을 쳐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심장이 멎는다는 표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느낌은 미세해 보니까요. 예. 야, 이거 또 갈수 해야 되는데요. 갈수 안 하면 이거 치면 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여기를 끊어요.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메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네. 하면 잡히잖아요. 예,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반패가 또 남아요. 반패 누가 이겼습니까? 반패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 지금 반패만 남았죠? 반패만 남으면 주장만 두겠습니다. 아, 반패는 저희가 주장만 두죠? 네, 네. 예, 예. 자, 이거 주장만 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 주장만 두겠습니다. 예, 한 사람만 두겠습니다. 한 사람만 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주장 한 사람만 두겠습니다. 예. 이미 시간은 해제가 된 거나 다, 해제가 된 거죠? 반패만 남으면 해제니까. 예, 네. 시간은 해제입니다. 예. 어, 패를 흑이 또 이겼어요. 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분명히 여기를 백이 백이 이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백이 패를 이기면 무조건 이겼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과연 영향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만약에 백이 만약 졌다면 여기 넣은 게 패착입니다. 이거 지금 너무 작았습니다. 네. 공배 예, 메꿨고요. 어, 누가 이겼을까요? 아, 이거 떨리는데요. 야, 원래는 백이 이겼던 바둑인데 사실. 와. 여기는 거의 이게 지금 여기도 하나 갈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자체로 두 집에다가 넷, 여덟, 아홉 집짜리예요. 아홉 집짜리. 엄청나게 큰 패인데 패감이 좀 잘못됐었네요. 예, 아홉 집짜리인데 물론 이제 선우수가 있으니까요. 예, 뭐 좀 다른 게 있는데. 어, 굉장히 지금 기다리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개가 나네가지고. 네, 네. 뭐 사석도 많고 하니까 사실. 예. 자, 34. 네, 34 집이죠. 충북대는 34 집입니다. 야, 이게 몇 집 안 돼 보이는데요? 아닌가요? 가지고 있는 사석 없나요? 야, 그러면 100 이겼는데요? 서른 집인데요? 없어요? 어, 없어요. 스물아홉 집이죠? 스물아홉 집. 예, 한 집반이에요. 집. 와. 예. 오, 한 집반 이게 이기네요. 맞죠? 열 줄이죠? 둘, 예, 예, 넷, 열 줄 맞습니다. 여섯, 예, 예. 여덟, 열. 이걸 그렇죠. 야, 고려대가 그래도 이겼어요. 백이 한 집반 네. 이겼네요. 한 집반 이겼어요, 고려대가. 아,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네, 그래도 한 집반 이겼어요. 네. 네, 고려대가 백 한 집반 승을 거뒀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야, 이봐도. 역시 중앙에서 손해가 크네요. 아, 그러네요. 야, 그것 때문에 역전됐네요. 야,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아, 정말.
미국 충북대로서는 뭐 절호의 기회를 네. 여러 번 가졌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냥 골 점유율로만 따지면 네네. 한 충북대가 한 7-3 정도로는 앞섰는데요. 네네. 이 마지막 결정타를 못 날렸어요. 아, 사실 결정타를 못 그렇습니다. 날렸고 서로 간에 약간 그 호흡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게 왔다 갔다 롤링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사실 그 중앙에서 네. 좀 더 좀 득을 보겠다고 했던 그 손해가 컸어요. 가슴 아프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북대는 계속 그게 가슴에 남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고려대학교가 이겼기 망정이지 원래는 패싸움을 했어야 되는데 그 패싸움을 포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겼으니까 뭐 다행히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졌다면은 너무 억울할 만한 거죠. 억울하죠. 예. 그 패 값어치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네. 자 고려대학교로서는 정말 네, 정말 위기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느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우승 팀으로서의 어떤 뭐 예. 그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삼국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네, 고려대 그다음에 충북대 과연 어느 쪽에서 또 어떤 오더로 싸울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